네, 자,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읽고 무릎에 다시. 여러분들, 장문독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장문독해가 나왔을 때는요, 먼저 먼저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상식이죠. 자, 윗글의 제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장문독해도 단문독해와 똑같습니다. 단문독해를 결합해 놓은 것이 장문이거든요. 그러면 단문독해에서 다 배웠던 유형이 나와요. 보면은 제목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단문에서 했잖아요. 제목 문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지를 읽고 자, 주인공을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글의 방향. 그렇죠? 주인공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글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목 문제. 자, 그 다음에요. 윗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었는데, 자, 빈칸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빈칸 추론. 예, paraphrasing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항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Alright, here we go. 자, it's reasonable to assume that every adult alive today has, at some point in their life, expressed or heard from someone else a variation of the following. 자, it's reasonable. 25죠? 가주어되고 투야가 진주어되겠죠? 그래서 it's reasonable.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뭘?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어른들, 즉 살아있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어른들은 has at some point in their life,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자, 뭘 표현했다고요? O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병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has expressed, has heard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어른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어른들은요, 어느 그들 삶 속에서 어떤 지점에서요, 네, 그 누군가로부터, 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그쵸?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어른들은요, 그들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치? 네,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표현을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죠? 예, 어른들은 다 이런 말을 들어봤거나, 그죠? 아니면 직접 말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Where did all the time go? 야, 이 모든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나는 자, 새해인 줄 몰랐어. 새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네. 시간 정말 빠르다. 또는 enjoy, 즐겨.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은 잠을 깨보니까, 그죠? 잠을 깨보니까 벌써 50이 될 거야. 그쵸?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So what was different on the surface sentiment behind these phrases? At the same, time feels like it moves faster as you get older. 자, 뭐냐면, 자,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Well, different.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달라 보이겠지만, 이러한 표현들, 방금 나왔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 자, 이면에 그런 감정은 is the same.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표현들 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을 잡아내보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즉 시간은 정말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매 따라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떨수록 더 빨리 그죠? 세월이 흐른다는 거죠. 하지만 why does this happen?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세월이 더 빨리 흘러갈까요? 질문 던졌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겠죠. 갑니다. According to psychologist Robert Einstein, 자 심리학자 로버트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자 시간의 속도와 그 다음에 이때 있으면 뭘까 시간이죠. 시간을 인지하는 우리의 인식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새로운 정보가 우리 마음이, 그쵸? 우리 마음이라서 우리 머리가, 그쵸? 흡수하고, 또는 우리 머리가, 또 뭡니까? process? 네, 처리할 수 있는, 그쵸? 이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시간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세월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또는 세월의 그죠? 네, 속도가 빠르고 또는 세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렇죠? 인식. 이것이 자, 어디 영향받는다고요? 네. 우리 마음이 그렇죠? 네,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있다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말씀드려서 본질적으로 The more new information we take in. Take in이 뭐야? 흡수하다 뜻이죠? 네, 흡수하다, 섭취하다.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시간은 더 늦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우리가 흡수하잖아요.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면 세월이 더 늦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 얘기죠? 네. 이론은 could explain in part, 부분적으로 왜 시간이 더 느린가, 아이들에게 왜 느린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Assigned the enormous task of observing and processing all this new perceptual and sensory information around them, their brains are continuously alert and attentive. 자, assigned 나왔죠, 그죠? Assigned. Assigned 나왔는데, 이렇게, 자, assigned 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미션을, 임무를 부여하다 뜻이에요. 부여하다는데, 자, 이 뇌가 부여받는 거죠? 네, assigned이 부여하는 뜻인데, PP니까 부여받는 뜻입니다. 부여받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PP예요. 그쵸? PP, 콤마. 콤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PP, 콤마. 이렇게 SV네요. SV입니다. 그러면 자, 엄청난 과제죠. 흡수하고 가공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새로운 인지적 또는 감각적 정보를 흡수하고 가공 처리하는 이 엄청난 과제를 그쵸? 그들의 뇌가 부여받았을 때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또는 집중한다는 거죠. Attentive, 집중적인, 집중하는. Alert가 뭐야? 자, 어떻게 긴장하는 뜻이죠? Alert 하면 긴장하는, 경계하는. 됐죠? 다시요. 자, 우리 아이들의 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감각적, 인지적. 이건 인지적. 그죠? Perceptual. 인지적인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인식적인 또는 인식적인. 이건 감각적인 뜻입니다. 그들 주변에 그렇죠? 인지적 또는 감각적 정보를 새롭게 흡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공 처리하잖아요. 처리하잖아요. 처리. 처리하는 이 엄청난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아이들의 뇌죠. 그죠? 네. 아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집중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뭐 하니까? 네. 새로우니까. 그죠? 새로우니까. 자,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거의 뭡니까? 경험을 하지 못해서 세상은 아주 신비스럽고 멋진 장소입니다. 그죠? 예, 멋짐을 주는 거잖아요. 매력을 주는 곳이죠? 장소가 매력을 주는 쪽이니까 ING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왜 having PP 왔느냐? 보세요. 자, 여기 사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The mind of a child. 이게 들어가야 이 문장이 맞습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거든요. 이게 주어 동사인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세상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넣어주세요. 예, 또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적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뭡니까? 세상이 굉장히 신비롭고 아주 멋진 그죠? 그런 장소입니다. 뜻이죠. 여기 having PP 왔는데요. 이것을 완료 분사라고 그래요. 완료 분사.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ing, 그냥 ing만 썼다면 어떨까요? 그냥 experiencing 썼다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곳인 거는 뭐냐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험하지 않은 것이 더 사건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having PP 씁니다. 만약에 그냥 experiencing, 여기다가 봐요. experiencing, experiencing만 썼다면 틀린 거 뭐냐면 자, 이 ing, 단순 분사를 쓰게 되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고 완료 분사라는 것은 이 사건보다 이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having P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른들과 아이들은 말이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 아이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왜요? 놀라움과 호기심과 그 다음에 정말 miraculous, 그죠? 신비스러운 그러한 작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무시하는. 왜? 어른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이니까요. 그죠? 네. 자, 어쩌면 this is why,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애정을 듬뿍 담고, 그죠? 네, 어린 시절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 마음과 몸이 자유로울 때, 그때가 어린 시절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애정을 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그쵸? 친숙하고 또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친숙하고 예측하기 전에 그 어린 시절의 마음과 몸의 그 자유로움, 그죠? 그 자유로움, 다시 말해서 즉 어린 시절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애정을 듬뿍 담고, 그쵸?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하게 되면 굉장히 추억이 많고 애정을 듬뿍 담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윗글의 제목은 어때요? 네. 자, 바로 시간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왜 시간이 더 빨리 흐를까? 그죠? 5번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빈칸을 본다 그러면 아까 나왔었죠? 네. 왜 세월이 어린아이들한테는 느릴까요?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그죠? 이거 나오잖아요. New perceptual and sensory information. 나오죠? 예, 이걸 어떻게 돼요? Paraphrase 하게 되면 자, 모든 것이 낯설다. 익숙치 않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 마무리했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네, 다음에.